대표님, 여기서는 참나가 있다고 그러고 스님들은 무아라고 하는데요. 일단 참나를 찾으세요. 그러면 무아라고 뭐라고 짓거려도 안 흔들리세요. 뭘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거는 지금 개념 놀음이에요. 참나를 만나세요. 오직 몰라 하면, 지금 오직 몰라 하면 그 자리가 참나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오직 모를 뿐 하면 느껴지는 그 자리가 참나예요. 우리는 그걸 참나라고 불러요. 오직 몰라 하면 초의식이 느껴져요. 그럼 그 초의식을 참나라고 부른 거예요. 스님들은 무아라고 해요. 무아라고 해도 돼요. 거긴 에고가 없어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이 있다는 거는 부처님이 얘기해 놓은 거니까 무한하게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우리 마음은 빛나는 존재다. 초기불경에 다 있어요. 제 강의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나론 이런 거 보시면 있어요. 그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반야바라밀도 닦고 모든 지혜도 다그 의식으로 닦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무아론을 제일 주장하는 데가 지금 스님들이 뭐라고 떠드는 건다 무아론 중간론, 중간파, 중론이라고 하죠. 중론 사상의 용수보살에. 요게 제일 무아론을 심오하게 판대요. 그래서 티벳불교는 지금 중론이죠. 그런데 자, 무아론은요, 이래요. 참나가 없대요. 그럼 이때 참나는 뭘 말하는 거죠? 이 참나는 오온을 지닌 나요. 오온의 내가 나라고 하면 이분들은 고정관념이 나라고 하면 참나라고 하건 나라고 하면 무조건 오온일 것이다. 오온은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요. 생각, 감정, 오감. 생각, 감정, 오감을 지닌 나가 영원할 수 있나요? 참나는 없다. 부정합니다. 자, 중론 입장이에요. 중간파들 입장. 그런데 자, 궁극적으로는요. 공성을 깨달으려면요. 달라이라마도 이거는 강조합니다. 공성을 직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은 다 분석으로 아는 거예요. 분석. 자, 오온이 참나라면 오온은 무상한데 오온이 참나라면 오온 나라고 하면 분명히 오온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지금 에고성이죠. 오 나라고 하면 나를 에고성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나라고 하면 에고성인데 영원한 에고가 있느냐? 없다. 왜냐? 오온이 난데 오온과 분리된 참나가 있다면 그건 에고가 아니니까 내가 아닐 것이고 오온이 나라면 오온은 무상하니까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따라서 참나라는 건 없다. 공하다. 그럼 공을 분석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만법이라는 거는 무상에서 뭐예요? 무상에서 공하다. 자,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해탈을 못 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무분별지를 얻어야 돼요. 자, 무분별지 얻지 말자는 불교는 없어요. 참나 무아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지혜로 공성의 진리를 직관해야 됩니다. 공성의 진리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반야바라밀. 그래서 이 무분별지를 반야지라 그래요. 반야지. 자, 모든 반야경, 그리고 용수의 중간론에서도 궁극의 경지에서는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이건 선정에 들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선정 속에 들어가서 무분별지, 주객의 분별이 없어야 돼요. 자, 무분별지는 특징이 무분별이라고 했잖아요. 무분별이 주객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남이 느껴지지 않아요. 즉, 공성의 진리와 그걸 알아차리는 지혜 간에 이원성이 없어요. 이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성이 그대로 의식이요. 의식이 공성인 상태에서 텅 비어 있다는 걸 직관해요. 그 의식 상태. 그 의식이 무분별지고, 티벳불교에서 정광명이라고, 청정광명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광명심 상태에서 일체가 공하다는 걸 직관해요. 이걸 얻으면, 달라이라마 존자가 늘 강의할 때, 분석에서 직관으로 가야 되는데,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때, 자, 자량이니 가행이니 하는 낮은 수행 단계에서 진짜 직관을 하면 견도 일지보살이 된다 이 주장해요. 무분별지를 얻어가지고 공성을 직관해야 일지보살이 된다. 자, 요 얘기만 할게요. 이 무분별지가 참나예요. 이 무분별지를 우리는 참나라고 불러요. 그쪽은 참나 부정하는 쪽은 무아를 주장하는 쪽은 계속 에고성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에고성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참나. 영원한 에고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도 그건 부정해요. 우리가 말하는 참나라는 건 무분별지를 말해요. 공성을 직관하는 주객을 초월한 의식. 무분별이라는 게 공적이죠?
지혜라는 게 영지죠? 공적 영지 아니에요. 공적 영지를 참나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오원을 참나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참나가 있네, 없네, 무아네, 뭐네 하는 건다 부질없는 소리고, 중간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무분별지만이 공성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주객을 초월한 이 지혜만이. 요 지혜가 반야지고 반야바람이래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람이랄 때는 분석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객을 초월한 의식 속에서 공성을 직관해요. 오로지 공성만 직관해요. 다른 어떤 차별성도 못 알아채요. 주객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 의식을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나가 절에서 있네 없네 무아네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니네는 무슨 학설을 근거로 무아를 얘기하냐? 무슨 학설을 근거로 참나를 얘기하냐? 이것만 확인하세요. 알았다고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만 얘기해 준대요. 다 알았으니까 참나 무아 따지지 마시고 분석을 떠나서 무분별지 얻어서 반야지를 얻어서 공성을 직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제가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를 만나도 제가 중간파 고승을 만나도. 무분별지 얻으셔서 공성 직관하시면 그래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고 도를 볼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참나 무아 총정리. 참나 무아라는 그 개념의 유의에서 벗어나서 참나니 무아니 따지지 마시고 무분별지에 들어가야 오직 모를 뿐 해가지고 무분별지에 들어가야 공성이 직관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가장 무아론이 심한 중간론 가지고도 지금 참나를 입증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참나는 중간파들이 말한 무분별지입니다. 중간파가 말했다는데 용수보살이 말했어요. 무분별지. 그냥 몰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걸 석가모니께서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디가니카야의 깨왔다경에 나오죠. 우리는 공적 영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교학적으로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자, 공적이 무분별입니다. 영지가 지예요. 이거는 그냥 의식이에요, 결국. 의식, 지라는 건. 이게 정광명이라고 하는 게요. 청정광명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정광명심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디가니카야 깨왔다경에서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볼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그 의식에서는, 자, 이 의식이 왜 공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공적하다고 하는지? 그 의식에서는 왜 공적하다고 하는 거냐? 무분별이라고 하는 거냐? 그 의식에서는 오온도, 사대, 지수화풍 사대도, 색수상행식의 오온도, 아름답고 추하다는, 길고 짧다는 모든 이원성이 없다 그래요. 자, 보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청정광명심이 있어요. 참나가 있네 없네 떠드는 것들 다 개소리고 부처님이 있다고 한 청정광명심 그게 공적영지고 무분별지예요. 공적영지 못 받아들이면 무분별지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경전에 다 있는 거니까. 뭐 청정광명심은 초기 불교 경전부터 있는 거니까 이건 다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했지만 용수보살도 청정광명심을 얘기해요. 똑같이. 자. 이 의식, 여러분이 이 의식 상태에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분별한, 자, 오온, 사대, 이원성을 다못 알아채는, 거기에는 없다고 돼 있어요, 초기경에. 그리고 이게 없는 경지를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다나에서 열반이라고 했어요, 열반. 같은 말이에요. 오온, 사대, 이원성이 없다는 건 열반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열반의 그 영지, 열반의 그 무분별지를 가지고 뭘 알아차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공적한 상태에서 오원, 사대, 이원성이 다텅 비었다면 이텅빈 상태의 그 의식을 가지고 무슨 진리를 직관하죠? 의식만 무한한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뭘 알아차려요? 공성의 진리만을 알아차려요. 텅 비었다는 것밖에 알아차릴 게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직관합니다. 왜? 이때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떠나 있기 때문에. 주객이 없고 이원성이 없거든요. 초기 불교 경전부터 부처님은 청정광명심의 그 순수한 의식을 강조했던 게그 의식에서는 어떤 이원성, 오온, 사대가 다 사라지는데 그 자리가 열반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열반에 접속해서 청정광명심에 접속해서 공성만 오로지 직관하는 상태를 중간학파에서도 견도 이걸 하면은 일지보살 될수 있다.
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다가 오온이 공한 줄 알았다는 게 이거예요. 관자재보살이 공적영지 상태에서 오로지 청정광명심 속에서 공성의 진리, 오온이 공하다. 이 자리에는 반야신경 내용 보세요. 이 자리에는 18개니 12연기니 사성제니 팔정도니 어떤 것도 없더라. 텅 비어 있더라 라는 걸 본 거예요. 왜? 오온 4대 이원성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 이 텅 빈 자리를 체험, 청정광명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걸 참나라고도 부르는 게 열반경이고요. 진화라고 부르자는 게 열반경이고, 참나라고 안 부르고 공적영지라고 부르면 수신결이고, 무분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교학들이 있죠. 유식학이건 중간학파건 다 무분별지 강조합니다. 이거를 체득하세요. 이게 참나라, 참나니 아니니 이름 갖고 싸우는 거는 제일 병신 같은 짓이고, 이걸 체득하세요. 이걸 체득한 자만이 공성의 진리를 직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티벳 불교 비판하는 거는 분석을 20년을 시켜요. 경전 분석만 20년 시켜가지고 분석을 마스터해야만 나중에 직관해가지고 밀교를 닦을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바로 몰라 시켜요. 바로 직관하세요. 바로 청정광면심 직관하세요. 체험을 안 하고 무슨 분석을 해요? 분석만 하고 있어요. 적당한 분석을 했으면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에서 다시 분석으로 나오고 직관에서 분석으로, 직관에서 분석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지 발전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분석만 20년 시켜가지고 나중에 직관시키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티벳 불교의 교학체계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청정광명심 있다는 거 알면 바로 들어가면 되지. 닉마파나 깍규파는 바로 들어가는 법이 있어. 이게 족첸이에요.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분석 안 시켜요. 바로 들어가 버려요. 닉마파, 깍규파는 바로 들어가요. 티벳 교학체계 그 핵심에 있는 겔룩파가 이렇게 분석만 20년씩 시키려고 그래요. 그 짓을 정도전보다 좀 한 10년 후인가 태어나신 쫑까파라는 분이 해놓은 거예요. 쫑까파라는 분이 그렇게 교학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제자인 달라이라마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렇게 국가 전체를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거기에 반대되는 교파들은 다 숙청하면서. 무분별지라고 하세요. 참나라는 말 못 받아들이면 그냥 무분별지라고 하세요. 교학에서 중간이건 유식이건 무분별지는 다 받아들이니까 무분별지에 들어서 공성을 직관하자고 하세요. 언어를 초월해서 직관한 그 자리가 있다고, 무분별지. 이렇게 교황만 20년 시키면 무분별지가 신비화돼 버립니다. 요건 여담인데 달라이라마 존자가 솔직한 분이에요. 자기 선정 잘 안 된다고 늘 고백하는 분이에요. 자기 조금만 집중하려면 정신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무분별지 얻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무분별지를 통해 공성을 직관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끝없이 분석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게 티벳 불교의 실상입니다. 참나 비판만 계속하지 무분별지 속에서 항상 살아가시면서 항상 공성의 진리를 직관하면 항상 공성의 진리를 직관한 이 무분별지를 티벳에서는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보리심이 항상 흘러야 되죠. 달라이라마 뭐라고 하시냐면 보리심이 늘 나오지가 않는다. 자기도 되게 노력하고 있다. 보리심 나오게 하려고. 상대적 보리심만 계속 닦고 계세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렸어요. 그냥 모를 뿐인 상태가 무분별지예요. 모를 뿐인 상태가 무분별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참나가 없다 그러면요. 참나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받아들일 그릇에 안 돼서 그러는 건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참나라고 생각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뭘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뭔데 없다 그래? 그 모른다. 뭘 참나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뭘 아트만이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나라고 하는 에고에 걸려서요. 참나 그러면 에고인 줄 알아요. 에고가 어떻게 영원히 있어? 영원한 에고가 어디 있어? 이 생각입니다. 그건 인도도 부정해요. 없어요. 그거는 힌두교도 부정해요. 영원한 에고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뭐 무지한 학파에서나 주장했겠죠. 그런 거는.
마하리시도 영원한 에고를 주장하던가요? 에고를 죽이라고 그러지. 순수하게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 석가모니랑 똑같아요. 그걸 아트만이라 그래요. 그걸 아트만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걸 정광명이라 그래요. 정광명은 옳고 아트만은 그르고. 무분별지는 맞고 참나는 그르고. 이런 논리 계속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참, 이 의식이니까 참다운 나라고 해서 참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의식에는 에고성이 없기 때문에 에고가 없다고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가 무아예요. 결론, 진아가 무아입니다. 그리고 그 진아이자 무아인 그 자리가 무분별지요, 공적영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요, 손바닥 놓고 볼 정도로 자신 없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공부해놓고 막 서로 떠들어 놓으니까 누구는 코끼리 코 만지고 떠들고 누구는 다리 만지고 떠드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이쪽 진리의 세계가 개판이 된 겁니다. 이거 싸우느라고 도를 얻지를 못해요. 몰라 해야 되는데 몰라를 못하고 계속 알아, 알아. 내가 더잘 알아. 내가 더잘 알아. 넌 틀렸어. 내가 알아. 이짓 하다가 몰라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니까 무분별지를 못 얻는 거예요. 무분별지. 무분별지라는 것은 주객이 없는 지입니다.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면 바로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신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수신결에 단지 불에면 오직 모를 뿐이면 즉시 견성이다. 그게 본성을 본 거다. 무분별지에 들어가면 나의 본성, 공성을 바로 직관한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교학적으로도 정밀한 말이에요. 단지 불에면 오직 모를 뿐이면 모르지만 알아차리는 자리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오직 모르는 중에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 자리가 곧장 본성을 보는 자리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체험 안 되는 게 없어요. 몰라 하시면 몰라 하시고 몰라 하면 무분별이에요. 그럼 몰라는 했는데 알아차리는 의식은 있어요. 그럼 무분별지예요. 그 무분별지로 뭐가 알아차려지겠어요? 그 자리에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이 다 없는데 그럼 텅 빈만 알아차려져요. 그래서 공성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중간파건 유식이건 최고의 경지입니다. 유식도 끝까지 가면은 결국 무분별지 얻어야 돼요. 그래야 견성을 해요. 중간 유식 공통입니다. 무분별지를 얻어야만 견성을 합니다. 공성, 진여성을 직관합니다.